본방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배우.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요. 3월달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예, 계속 끊임없이 홍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아! 이불떼기가 무섭습니다. 아, 오늘요, 엄청 기빨리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요, 원래는 치고 빠지는 분들이었는데, 네. 아,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서 왜 옷을 그렇게 해? 저기요. 야, 좀 다리 좀 가려라. 아이씨. 그물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기. 네. 아, 벌써 오디오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갑니다. 나의 두 번째거든. 아, 정말. 나 걸그룹 두 개 뛰잖아. 주간 아이돌 역사상 언제 들어가는 거야? 가장 불러줘, 불러줘. 파격적인 섭외가 아닐까 싶고요. 거의 뭐. 여기 와서 하시면 된다고요. 저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걸그룹입니다. 아, 사실 이분들이 잠깐 치고 빠지기로 했었어요. 그냥 노래 한 곡하고 빠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판이 커졌어요. 판 벌려. 예. 그래서 아예 금주의 아이돌 통으로 갑니다.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금주의 아이돌! 모모랜드와 쌍벽을. 저기 싸우지 마시고요, 저기요. 아니요, 저 싸운 거 아니에요. 저 싸운 건 연습한 거. 아, 침묵입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모모랜드와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신인 핫한글 그룹입니다. 그만해.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셀럽파! 셀럽파! 오프닝 왜 이렇게 길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처음 나와서. 전 두 번째라. 아, 왠지 열심히 한다. 셀럽5 키워주세요. 아, 저기 리더신가봐요? 네. 예. 요즘에 리더 말고 주장. 주장. 우리말을 쓰시네. 저희는 운동부 시스템이에요. 아, 운동부 시스템. 자, 사실은 WV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결을 펼쳐서 저희가 이기면 제 소원으로 셀럽5 공연을 라이브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와서 딱 치고 그냥 바로 가는 걸로. 네. 인터뷰 없이. 네. 계약이 됐어요. 네, 3분 30초. 오디오 차지 않고. 정말. 춤만 치고 빠지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됐는데. 우리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네, 사기극이었네. 원래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만큼 컸어. 많이 컸죠, 많이 컸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 아니, 그냥 원하시면 제가 진짜 한 대 치고 빠질게요. 지금 아니야. 지금 방송이 굉장히 방송 급하죠, 지금. 아니, 급하지. 방송 급하지. 다 봤어요. 아니, 급하지. 지났어요. 걸그룹이잖아요. 소백. 아,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들. 걸그룹이가 공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걸그룹으로서 주간 아이돌에 출연한 느낌 어떻습니까? 주장. 와! 주장! 주장부터, 주장부터. 내가 말하자. 5세 이상이에요. 15세 이상이에요. 미안 친구들. 네, 주간 아이돌에 나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장? 정말 아이돌들만 출연할 수 있다는 주간 아이돌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어. 너무 좋아. 아, 진짜? 나 똑같이 얘기했어. 정상이다, 소름. 아, 이게 소감 돌려막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장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분은 뭐 부주장이에요? 네, 아니요, 노장이에요. 그러면 주장, 그 다음에 막장. 막장. 끝까지 가요. 예, 예. 막장. 그리고 이쪽은 길장. 길장. 아니, 허리가 길어. 절대에서 장신을 맡고 있어요. 저쪽은. 저는 이제 남상을 맡고 있어요. 남장. 남장. 노장은 뭐 그때 말씀을 하셨고. 네네. 막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돌만 나온다는 주간 아이돌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딴 거. 다른 걸로 하라고!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있어요? 되게 주장이. 수정이 네.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네. 저희 어렵게 끌고 왔거든요, 세레파이프를. 워낙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되게 네. 화가 생겼어요. 네. 어떤 화가. 네. 막장 이제 솔직한. 조금 예쁜 말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아, 진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길짱, 전 이렇게 걸그룹으로서 이렇게 원샷을 받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이 되네요. 흥분이 되네요. 잠시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한 예, 예. 상태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번 더 심어. 왜냐면 아이돌들의 꿈의 무대거든요. 심어세요. 지금 방송이 꽤 흘러흘러서 네, 지금 방송이 두 분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예.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 데뷔하셨죠? 저희. 정식 데뷔가 쇼챔이니까 1월께. 1월 17일. 얼마 안 됐는데 저 건너뛰는 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건너뛰세요. 그 소감 다 들을 시간 없으니까 이따 비모 TV에다가. 소감 진짜 박나래 씨 티켓도 받았는데. 주장 궁금한 게 이게 셀럽5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냥 네. 노는 친구들. 신영이 홈비디오 찍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 혼자 홈비디오 홈뮤직비디오 찍자. 실제로. TDC라는 일본 그때 꽂혀서 네. 먼저 찾아가고 승낙을 받고 네, 봤어요. 송선배한테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어달라 네. 했는데 우리 두 명은 우리 송선배가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리 남장은 영상 제작부였거든요. 네, 예. 근데 대열이 너무 부족해서 네. 대열 맞추는 이라. 맞아요. 이렇게 V자 하려면. 네. 아직도 그래서 춤을 못 익혔어요. 혹시 멤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주장? 아니요. 딱히 뭐, 그냥 온순하고 근성 있는 친구. 시추처럼. 네. 잘 듣고. 셀럽5도 착하고 근성 있는 사람들 만나야지. 그럼 김숙 씨는?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아니요, 호인이다. 네, 조로저 사람입니다. 호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셀럽5를 모셨기 때문에 신인 걸그룹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검증해야죠. 걸그룹 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게 너무 무서워. 요즘 걸그룹이라면 필수인 테스트. 과즙상 얼굴 테스트 했겠어요. 아니 하극상은 아는데. 과즙상이 뭐예요? 과 있잖아요. 그 과일. 웃는 모습들이나 특정 표정들이 어떤 그러니까 과일과 닮았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람들한테 상큼한 느낌을 주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스윗한 느낌을 예. 주고. 나란 아이는 어떤 과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어떤 과일인지 저희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괜찮죠. 예, 그러면 네. 주장부터 갈까요? 주장부터. 네. 네. 소리도 좀 들어가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짤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살구. 아니야, 자몽. 뭐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자두! 자, 다시. 불이야. 정답! 불이야! 불이야! 진짜 저게 무슨 맛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왕실 쿰쿰한 냄새에 그래 냄새가 좀 강한 사실은 멀리하지만 보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요. 맛있으면 난리 난대. 네네 그래서 저는 두리안산 너무 좋은 걸 가져갔다. 셀럽5에 또 두리안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두리안 네. 자 우리 도장. 노장 대추 정답! 대추 정답! 자 이번에는 막장. 네. 오미자. 송리. 구리자. 달마도.
미안해. 발다. 라인. 자두? 아니야, 그런 생각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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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 아, 수세미. 졸업.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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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주 엄청 싸고. 여주 고혈압은 진짜 좋아요. 황자구. 고추. 피망. 어디서 계시냐고. 이게 좋은 거. 야, 우리 전문적으로 자연스러운 좀. 아, 아. 뭐뭐뭐다. 그렇지. 정말 팀워크 진짜 좋네요. 네. 마지막 남장입니다. 자, 오늘 남장. 출연하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몇 네. 마디 했는데. 네. 여주 할라 했는데 해가지고.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주 못하고 딴 거 할게요. 여주. 수줍음이 안 와서 그래, 수줍음이. 예, 진짜 낯가렸어. 그래서 이 가집상은 안 하고 넘어가겠답니다. 가집상은 또 비보 TV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은 가집상을 끼워 넣으셨어요. 네. 자, 네. 아주 여유롭게 네. 1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아~ 자,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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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재밌다. 좀 앉아서 하면 안 될까? 의자 없더라고.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보내려 하지 마세요. 아유. 오늘 회식 안 해요? 나 엄마한테 오늘 안 들어간다 했어. 온라인 취한다 그랬어. 아주 정말 예, 단아한 전국으로 브뤼셀러 파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걸그룹 하면 커버 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필수죠. 예. 다른 팀, 다른 선배들 거. 예. 아, 다른 선배님. 트와이스라든지. 트와이스 선배님. 뭐, FX. 아, 선배님. 아까 그분들을 보면서 손을 꺾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선배님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네. 랜덤 플레이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그. 얘가 무조건 앞에서 하겠어. 네? 지금 다 의논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잘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아시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아, 뭐 주나요? 만약에 전곡 성공하면. 네. 셀럽5 신곡 나올 때 또 한 번 모시겠어요. 왠지 이게 계획이야. 계획이었는데 뭘 좀 봐요. 진짜, 우리 여기 지금 아듀야, 아듀. 벌써 아듭니까? 아니, 아니. 아니, 좋았는데 아니, 오늘이 아니, 끝이었나 봅니다. 네. 오늘 알았네요. 자, 네. 커버 댄스 한번 가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커버! 오케이! 음악! 가자! 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건 알아야지. 내부로 용역이에요? 아니요. 철옥을! 철옥! 철옥! 저희는 약간 느낌이 가수장 스타일이거든요. 가수장 스타일이에요. 90년대 음악. 너무 흥도 올랐는데 막 꺼졌어요. 네. 약간 잼이나 이런 거 좀 연습을 하네. 연습을 하네.
네. 네. 요즘 그 걸그룹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재채기 났습니다. 어떤 분이 H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다 이게 이거구나. 모르면 다 이거야. 아, 이거 국물을 이걸로 맞추셨나봐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 실패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2단계 통과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네. 당당히 어떤 무대에서나 네. 걸그룹으로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셀럽5의 진짜 무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걸그룹이에요? 죄송한데 왜 놀라시는 거죠? 곡 소개해서.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셀럽5의 셀럽5 원곡은요. 네. 엔젤 골드의 인유업이라는 곡이에요. 네? It's you. 일단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5. 아리아나 그란데요. 네, 네. 앞에 브이프에 가사가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셀럽의 생활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약간 셀럽5 우리 홈그라운드. 반전세 4천의 유지. 아, 가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이번에 셀럽5의 네. 느낌에 맞게 우리 주장이 계산을 다 했고요. 네, 대화의 네. 가사들이 들어있네요. 네. 셀럽5가 진정한 셀럽5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본무대 보겠습니다. 셀럽5의 셀럽5. 아, 부채, 부채. 자, 뭐야? 야, 장크로즈. 쟤는 또 어디 가요? 부채 가져가야 돼요. 수산당입니다. 소금을 잡내를 많이 하고. 잡내군요? 36살 강내입니다. 자, 갑니다. 셀럽5의 셀럽5 무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원샷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프로듀서 오너처럼? 아, 이거 원샷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다! 야, 대단합니다. 아, 좀 앉으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아, 물 갖다 줘야지. 아, 막장. 아, 위기였어, 막장. 이거 물 좀 부어주세요. 자, 길장. 본격적으로 셀럽5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셀럽5가, 야, 이거라요? 예. 이거를? 아, 근데. 비스트 막 이런 친구들이 하는. 야, 이런 대단한. 진짜 우리 제작진이. 아. 이거는 진짜 빅뱅이나 슈퍼주니어, 하이라이트. 이 친구들이 했던 코너. 성공한 아이돌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코너입니다, 지금. 이 코너를 셀럽5와. 신인인데, 지금. 아, 근데 저희 대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 아, 진짜로 이번에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희씨. 네, 저 앉아요. 지금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 G사 운동 하나 끼울게요, 발에. G사? 네. 아무나 끼운다? 네. 예. 영미 형. 저도 단체로 신을 신발이나. G사, G사. G사는 뭐예요, 근데? 아, 곧자에 저 호랑이바가 있는 거. 아. G백화점의 운동화. 네, 같은 거 하셨고요. 네. 우리 막장실. 진짜 필요한 거 말씀. 네. 구글을 정하죠, 그럼. 몇 개?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아. 지금 입춘도, 입춘도 지났는데, 스모어 타이어. 예. 스모어 타이어. 푸른이라 굉장히 불안하게 운전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궁금해. 우리 노정 씨는요? 저는 뭐, 이렇게. 보톡스요? 아니요, 이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무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리고 또 웬만큼 또 다 있고. 보톡스? 그래서 또 이제는. 그냥 묵시계 같은 거. 와. 아니, 희망이니까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을 약간만 좀 맞춰주세요. 우리 저기 네. 노장 씨 팔에, 아, 가사에 시계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요, 가사에. 뱅글. 뱅글. 뱅글 괜찮아. 뱅글이 뭐야? 그거 이제 팔찌. 두꺼운 팔찌. 뱅글 호랑이? 그거? 이거 뱅글. 이렇게 무릎이 없습니다. 보석종이는 관심이 없어요. 시계는 가사 팔찌. 네. 맞아, 나도 가사. 아, 가사 팔찌? 네, 가사 팔찌, 우리 우정 팔찌.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건 좋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장은요? 저는 지금 사실 가발이 임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임모 가발 다섯 개. 우리가 스타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찰랑찰랑한 비싸죠. 그런 거라서 임모 비슷해. 네, 사실 저희가 진짜 올겨울 너무 추운데. 네. 온풍기 곁에 가지를 못해요. 뭐가 그런거나 가지고 말털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냥 인조털이요. 임무 임무 다섯 개. 주장은 네. 역시 다르네요. 대단합니다. 예. 자, 이분들과 외쳐보겠습니다. 셀럽 5 왔습니다. 쇼미더 개카. 셀럽 5 왔습니다. 쇼미더 개카. 쇼미더 개카. 개카? 왜요? 쇼미더 뭐냐 알죠? 네. 그럼 경쟁 프로그램이죠, 경쟁. 이게 뭐야? 뭐야? 내 카드. 어, 이거 내 카드 아니야? 내 카드다. 어? 내 카드. 어, 이거 내 카드 아니야? 내 카드다. 아니, 제가 일단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저거 연속. 아, 잠깐만, 저거 카드. 진짜. 잠깐만, 저거 연속. 아, 잠깐만, 저거 진짜 내 카드. 아, 이거 어떡하냐? 아까 진짜. 내가 저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일하노? 야, 잠시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걸로 얼마나. 고정하시고. 자, 앉아보세요. 야, 하늘이 노한다, 하늘이 노해. 언제 뭐야? 셀럽처럼 행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셀럽이 그런 거네. 내가 얘들아, 공격을 안 내가 월급이 그 정도가 아닌데. 15세 아이들이 보고 있어. 공격을 안 이걸로 범죄 없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카드를 여러분 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아,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쏜다잖아요. 여러분. 아니, 너무 화가 나, 진짜. 방송 한 번 하면 아, 1년에 15만 원치를 받아야 돼. 농담이 아니라 스펙이 하나도 동호심이 남아요, 동호심이. 이거 생돈 날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돼요? 정말, 정말. 시장, 잠시만. 출연료 받으세요. 이거 출연료 얼마 돼요? 나 이거 나오지도 않았어.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봅시다. 진정한
한번 해보세요, 자. 진정. 왜 이 코너를 빅뱅이나 슈퍼주니어 하이라이트가 다 소화를 했는지. 도움이 안 돼요! 이미 됐어! 다 소화를 했는지. 도움이 안 돼요! 이미 됐어! 자, 승차! 내가 이 몸을 들고, 허배, 허배! 아니, 기대가 굉장히 기대가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만. 결정 난 내릴 데 없는데 누가 내 지갑에 손 대서. 자, 들어보십니다. 코너 설명만 좀 일단 드릴게요. 들어봐요. 아니, 저걸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흥분을 조금만 가르칠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진짜. 여러분. 자, 좀 더 객관 이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 코너는 너무 훌륭한 코너예요. 네, 멤버 간에 서로 간에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 카드를 걸고 아 무슨 것도 못 느꼈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각자의 개인 카드를 걸고 네. 나머지 멤버들이 대결을 해서 네. 1등을 한 멤버에게는 카드 주인이 무조건 원하는 선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사랑이 넘치는 달달한 그런 코너입니다. 만약에 주장의 카드가 뽑혔다. 그러면 주장의 카드를 가지고 네 분이 게임을 통해서 1등하신 분이 주장의 거예요. 카드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SNS에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인증 사진 올려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먼저 게임을 잘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걸려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주장. 주장 잘 들어봤어. 네네. 그런데 셀럽5. 여러분들이 함께 해온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함께 한 개월밖에 안 돼요. 저도 다 몰라요. 우리 내일 이 지금 이 순간 해체하라면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그랬지. 카드 돌려드릴 테니까 해체하고 가실래요? 하면 지금 콜. 네. 콜. 여기서 콜. 아니 여러분들 근데. 자, 빠 빠 빠. 이 코너는 계속 진행. 첫 번째 카드의 주인공 만나봐야죠. 예비 순서대로 카드를 자 성선배 갑시다.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93년 데뷔. 1993년 데뷔신 우리 네. 노장 송은희 씨. 자 자리 좀 붙어주시고. 네. 우리 송선배 카드가 요거죠 요거. 네네. 자 본인 카드 맞죠? 네 맞습니다. 요 카드를 본인이 직접 이 트로피에 카드를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네네. 진짜. 올려주세요.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드시느라고. 자 들어갑니다. 자 번쩍 빛이 났고요. 그 다음에 수동이니까 이렇게 돌리시면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앉아가지고. 최영 설명장 같고. 예. 그래 최영 설명장. 최영 설명장. 자 첫 번째 성훈이가 쏜다 쇼미더 송카. 나와. 금성! 어떻게 해? 자, 송은희 씨는 지난번 아저씨. 카드를 뺏는 게 아니고. 아,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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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입니다, 네. 대결. 종목을 얘기 준비 딱 하면 가서 뺏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해서. 대결입니다. 네, 들어보세요. 금성, 네. 금성. 네. 송은희 씨는 지난번 김숙 씨와. 아 그냥 아니 그러세요? 아니 개인 카드잖아요. 개인 카드. 대결만 들으세요. 아 네네네. 예, 지금 레이스 느낌 나가지고 예. 출연 당시 목공이 취미라고 밝히며 이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 실력은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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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질. 아 아닙니다. 정답! 정답! 대패질. 아 아닙니다. 정답! 예! 대모찔! 대모찔! 진력을 뽐냈습니다, 그죠? 대모찔! 진력을 뽐냈습니다, 그죠? 아니, 선배,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 모습 대지 마요? 아니야.
차도 대무도 네. 아직 대무도가 실력을 뽐냈습니다. 맞잖아요. 예. 갑니다. 대결. 자, 네. 자 목공인 송은희 씨의 카드를 건 이번 대결. 자, 나와주세요. 어? 어? 아, 우리가 해? 대패지를 한다고? 대패가 들었어요. 아, 나 심장 떨려. 진짜 이기고 싶어. 장난 아니다, 진짜.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60초 동안 네. 이 목재 대패질에서 네. 가장 많이 무게가 나가는 네. 아 톱밥을 많이 만드는 네. 사람 톱밥을 많이 만든 내게 톱밥 무게 잴 겁니다. 와 소모 네. 같다. 송은희 씨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네. 그럼 이제 뭐 막내부터 할까요? 아, 네, 막내부터. 아니 대패질을 야 그냥 해. 장크로든 아 장갑 끼고 하세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잘하고. 근데 잡아줘야 돼요. 네, 좀 네. 혹시나 다치지 아니야 잡아주면 안 돼. 잡아주면 안 돼. 잡아주기 없기 잡아주기 없기. 잡아주기 안 돼 안 돼 안 돼.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시작 라이브를 너무 잘해. 달려겠대. 자, 쇼미더 송카 우승 신봉사 웃기기로 나이스 나이스 제가 오빠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자, 인증샷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김신영이 쏜다. 쇼입니다. 신카. 멋있게요. 네. 본인 카드 확인하시고요. 꽂아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네. 자, 갑니다. 자, 김신영 씨의 수만 가지 재주 중에서 선별한 특이한 재주. 아, 뭐지? 바로 야매 중국어로 노래하지. 아, 나 그거 맞아, 맞아. 한국어에 가서 중국어처럼 불러주시죠. 아, 그거 못 맞추는데. 아. 자, 여러분들이 김신영 씨가 불러주는 중국어 노래 가사를 네. 듣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진짜 못 맞추게 할 거다. 가장 많이 맞추시는 한 분에게 우리 네. 김신영 씨의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세이 본세이 몽세이. 세이 본세이 문 첫 번째 문제. 아, 그것도 모르겠다. 나 맞추려고 그랬어, 지금. 비송과 집송. 집중하라. 집중. 집중. 그러면 제일 중요한 훌 앤 볼. 아, 훌 앤 볼. 훌 앤 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데 훌 앤 볼. 오데 훌 앤 볼. 아니, 여기는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나갔을 때 이러니까. 세이 오우 소우 알라이 썸모이어 레이몬 썸 하이하이 내가 소우 리이 예만 소일리 세야 세이마이유 알라이만 세이포리 유구 메이징 메이징 당만 스마일만 세야 몰라요? 자신 노래는 아닙니다. 아니 제작진이 알아요 이 노래? 맞아요? 그대가 돌아서면 아무 방사이 방사이라 엉덩이 돌리가 예의 꼴리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그러면 제 유명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려줍시다. 아 진짜 어렵다. 돌게이트 나왔는데 가왕의 노래입니다. 예,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선배님의 노래. 저기요. 나 알 것 같아. 조용필.
모나리자. 모나리자. 자, 벽으로 들어가요. 자, 벽으로 들어가서. 자. 자, 벽 붙어. 붙어. 선배님, 붙어. 붙어, 붙어. 벽 다 붙어. 아니, 근데. 붙어, 붙어. 자. 봐봐. 난 안 맞출래. 시작하면 이거 잡고 정답 맞춰. 아, 성민 씨 일단 탈락입니다. 네네네. 네. 시작하면 이거 잡고 정답 맞춰. 아, 성민 씨 일단 탈락입니다. 네네네. 네. 자, 준비. 시. 아직 탈락.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자, 정답! 자, 나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안 한 거야. 나 결과를 알고 있었다, 솔직히. 어제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진짜 무슨 평창올림픽 보는 느낌이야. 성남 항소. 컬링 느낌 나. 자, 우리 신봉서 씨 정답 외쳐주세요. 조용필의? 조용필의? 단발머리. 정답! 아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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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어? 조용필의 바운스. 승삽. 승삽! 자, 왜 바운스인지 원곡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얘기해주세요. 그때가 돌아서면 두 눈이 이거 두 눈이 마주칠까. 세상에 바운스, 바운스, 동동생! 김지영 씨, 예. 정답 발표할 때는 조금 더 또렷한 것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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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싶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아, 그럼 이거는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먼저. 멕시코. 만약에. 야, 중국 쪽 간신히 귀에 입었는데. 아, 근데 멕시코로 갈 만한 노래예요. 이거 100%. 두 번째 맞죠? 네네. 멕시코 문제입니다. 멕시코 퀴즈입니다. 아니요, 중요한 부분 먼저 나갈게요. 마지막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떤 버전? 요거는 태국 버전. 태국으로 할게요. 태국 버전 합니다. 태국으로요? 자, 가시죠, 선생님. 태국 버전인가? 태국 버전입니다. 네. 남행열차. 김수희. 정답. 자, 우리 신봉선 씨 팔찌 두 개가 생겼습니다. 게르마늄, 게르마늄.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팔찌.
갈게요. 안영미가 쏜다. 쇼미더 미카. 예! 영미는 무슨 재주가 있지? 글쎄요, 글쎄. 이거 살 게 없을 텐데. 안영미 씨의 연관 검색어는 바로 투머치 섹시입니다. 다들 인정하십니까, 셀럽5? 네, 네, 네. 그 셀럽5 오디션이 있었습니까? 네. 네. 그때 박재범의 몸매에 맞춰 섹시 댄스를 쳤다. 네. 섹시 댄스. 네. 네.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합격을 시켰습니까? 무리를 일으켰는데? 맞다는 사람은 없고. 그랬잖아요. 순정적인 사람이 없다고. 근성 있는 사람. 네. 오디션에 참가한 분도 없었다고. 네, 네. 도 없었어요. 네, 네. 아, 어떤 춤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 그때 그냥 털기 춤이라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잘해보여, 그런가 봐, 그 사이. 아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손바지 CF로.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담요 두르고 할게요. 담요 두르고.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아, 예, 이걸로 충분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에는 안영미 씨의 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안영미 씨에게 철저하게 맞춘 게임입니다. 네. 뭐지?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음악을 무작위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음악에 맞춰서. 네. 본인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섹시를 감춰져 있는 섹시를 섹시 댄스를 쳐서 우리 안영미 씨의 신금을 아 하이브 안해 어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저 너무 좋다 맨날 나만 쓰레기 대접하는데 와와 좋다 한 분께 안영미 씨의 카드 사용권을 저분의 신금을 올리려면 네. 깨벗어야 돼. 진짜. 아, 방송용으로 부탁해. 안영미 씨, 방송용으로 좀. 아니, 방송용으로. 네. 방송용으로 충분히 감안하실 거고요. 아니, 그럼요. 살색 나와야 돼요, 살색. 와, 평소 성격도 좀 감안해줘. 감안할게요. 자, 한국의 한문식입니다. 아.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Baby, can't you see? 어,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음악은 너무 좋다. 아, 끈적하다. 골라주세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나와! 어머. 아니 뭐 음악이니까 음악이 약간 그런 건데 서원이 나와 왜요? 아니 뭐간단이니까 음악이 약간 그런 건데 뭐 갖다 드려? 지금 잠결에 나온 할머니 같은데 지금 잠결에 나온 할머니 같은데 잠결에 나온 뭐 갖다 드려? 애미야 애미야 오감 좀 갖고 오너라 뭐 갖다 드릴까? 자, 다음 봐주세요. 아이, 김신영! 어떡해. 너무 심플해, 지금. 어, 깨포. 너무 심플해, 지금. 어, 깨포. 비보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롭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 통편집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아이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이건데. 자, 한번 음악 주세요. 아트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멋있어요. 아, 이거 안 돼. 자, 신봉선 나와. 신봉선. Go! 고개 옆으로 해, 고개 옆으로. 뒤에서 보면 약간 석기시대 원인. 뒤에서 보면 약간 석기시대 원인. 공질. 석기시대 원인.
이제 막 불을 지피기 시작한 내가 방송에서 타임 마사지를 왜 해봤냐 안 걸려 방송에서 안 걸렸어 다시 실행이 안 걸려가지고 음악들이 다 좋네. 음악 없어요? 이런 노래 해야 돼. 영희야 나와라. 영희야 영희. 영희야. 페어리스 미스터. 제가 볼 때는 네. 방송은 못 방송에서는 못 보는데 카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 네. 넷이 다 같이 마지막 최종 거기서 제가 가장 튀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요소 섹시 약간 그거 한번 주세요. 다시 자 넷이. 누나 누나 왜 이런 애들 하고 해?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수기가 되게 평범했다는 걸 알았어요. 수기는 정말 평범한 아이였어. 자, 1등 정했습니다. 예. 네, 다 나눠. 나 진짜 이 방송에 좋았다. 어떤 부분이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예 안 나가니까 근데 예. 솔직히 여기 다시 앉고 보니까 조금 이겨보겠다고 거기 아까 엎드렸던 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진짜. 사랑방에 있던 외할머니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상품 다 사람이 신봉선 씨밖에 없습니다, 양팔찌. 네. 자, 우리 안영미 씨의 선택은? 자, 1등은? 막판에. 안영미 씨의 선택은? 자, 1등은? 1등은 막판에 옆돌기를 보여주는 우리 김신영! 예! 김신영!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시간 관계상 이학 게임은 생략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학 게임은 생략합니다. 방송 분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진짜 누구 거야? 됐어. 와! 잠깐만, 그럼 내 카드 썼네? 내 카드 굳었네? 인모 다섯 개를 얻으면 이 코너는 봉선이 팔찌 두 개 차고 저 기분 나쁘고 끝난 거예요. 그게 기회 의도예요? 이게 뭐예요? 아, 진짜? 그게 기회 의도예요? 이게 뭐예요? 대박! 인모가 얼마나 비싼데요? 인모! 와, 팔찌 두 개로 끝났는데 네. 달심 아니에요, 달심? 오늘 정말 셀럽 중에 셀럽. 네. 셀럽 5와 함께 정말 황홀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방송이 어떤 게 나갈지 궁금하고요. 자, 우리 오늘 그 길장. 네. 어땠습니까? 저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은데. 벌써 우리 선배님들이 지치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그런 걸 알 것 같아요. 안영미 씨가 정말 재밌는데 왜 방송에서 그렇게 조금 나오는지. 왜 그렇게 조금 나오는지. 오늘 네. 솔직히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겠지. 그냥 오빠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제 고백을 하는 게. 네, 네, 저희 노장 송은혜 씨 주간 아이돌 두 번째였습니다. 예, 정말 어땠습니까? 2018년에 이렇게 주간 아이돌을 두 번이나 나올 줄 몰라요.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기가 너무 보고 싶네요. 내 안의 기쁨이
내가 참 무난한 아이였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저도 방송으로 볼게요. 뭐가 날같이 올라가죠. 26년 만에 이렇게 감 안 잡히기는 처음인데요. 네, 그리고 저 귀엽던 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미닫이 문 열고 나오는 거라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우리 주장. 주장. 네, 아, 우리 셀럽파이브를 이렇게 예, 그 단독으로 자, 자면 안 돼.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셀럽파이브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다면 다음 다다음에도 아주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겠고요. 그리고 쇼 챔피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화희만 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공팀이 사랑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많이 들어주세요. 셀럽파이브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음원 진짜 스밍은 대원형 기립박수입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할까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싫다, 내 몸이. 진짜. 내 몸이 너무 싫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구독해. 구독해.